능력 있는 사람의 작업은 종종 사람들을 놀라게 합니다. 그는 빨리 몇 대의 빨간 벽돌을 밀어냈습니다. 이렇게 빠르고 능숙한 작업은 도대체 무엇을 하려는 걸까요? 다행히 마지막에 가서 드디어 알게 되었습니다. 왜 그는 가족의 반대를 무릅쓰고 오히려 집 앞에서 3일을 특별히 소비하려고 했는지, 이 창의적이고 독특한 작업을 하려는지 옆에서 구경하던 사람들은 모두 눈을 크게 뜨고 지켜보았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남자는 먼저 전기톱으로 몇 가지를 잘랐습니다. 길이가 다양한 나무 조각들, 적절한 크기를 확인했습니다. 그것을 직접 고정하여 직사각형 프레임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 바닥에 플라스틱 필름을 한 겹 깔았습니다. 모든 것을 배치한 후 섞은 시멘트와 자갈 콘크리트를 틀 안에 부었습니다. 중간에 철근 두 개를 더 눌렀습니다. 전체 구조의 견고함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두께가 프레임 높이에 맞춰 평평해지면 됩니다. 이틀 산밤의 바람과 햇볕을 거쳐 굳었습니다. 자를 사용하여 내변의 선을 계획합니다. 그 위에 시멘트 모르타르를 깔아줍니다. 회색 칼로 중앙에 홈을 고르게 파냅니다. 그런 다음 경화된 시멘트 블록을 배치합니다. 바닥의 틈새는 물론 곡선 형태로 마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으로 나머지 세면을 방금과 같은 방식으로 작업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시멘트 블록 양쪽 끝에는 미리 철사를 남겨두었습니다. 수직으로 내면의 프레임을 조립할 때까지입니다. 10. 나중에 느슨해져서 갈라지지 않도록 조여서 고정합니다. 11. 그리고 표면에 시멘트를 한 겹 발라서 보강합니다. 12. 플라스틱 파이프를 사용하여 모서리 곡선을 정리합니다. 13. 동시에 준비된 타일을. 14. 프레임의 가장자리를 따라 차례로 붙입니다. 15. 작은 나무 망치로 가볍게 눌러줍니다. 16. 양각의 위치는 다른 색상으로 조화를 이룹니다. 17. 이렇게 해야 더 입체감 있게 보입니다.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아 금방 시공이 완료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아직 멀었습니다. 전체 가장자리 표면을 PVC 파이프로 마무리해야 합니다. 반원 형태로 다듬어야 합니다. 남자의 숙련된 기술 작업을 거친 후에 이것은 즉시 크게 변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아직 절반만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어서 그는 몇 개의 철근을 잘랐습니다. 그리고 전동 드릴을 사용하여 일정 간격으로 필요한 철근을 쉽게 삽입할 수 있도록 8개의 구멍을 뚫었습니다. 이걸 보니 그가 세운 것이 농업용 온실이라고 생각한다면, 또는 침대라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큰 오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호기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살펴봅시다. 이어서 해당 유리에 접착제를 한 바퀴 발랐습니다. 주변이 잘 붙어 떨어지지 않도록 합니다. 상단에는 방수 필름을 덮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 비가 오는 문제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국 낡은 도자기 항아리를 찾아 구멍을 뚫었다. PVC 플라스틱 파이프를 삽입했다. 그가 수중 펌프를 넣을 때까지 물관을 연결한 순간에야 알게 되었다. 정성스럽게 만든 관상용 어항. 이렇게 제작이 완료되었다. 이 느낌은 확실히 괜찮은 것 같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